글씨는 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새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소망이 아니고 이루어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움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나눔의 미학을 실천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삶은 몫을 해야 하고 그 몫을 찾아 값을 하는 것이 인생음을 가르치는 참 교육자. 그가 두드리는 새로운 세상은 희망이다. 몫을 찾아서 값을 해야 돼요. 자기 값을 해야 돼. 값을 하든 안 하든 다 시간이 가면 늙게 돼요. 근데 늙는 걸 누구나 다 싫어해.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듯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제천 솔매학교. 이곳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그 시작부터 아주 특별하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가슴 깊이 저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깨우쳐준 김종천 교장.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는 지금 지식이 아닌 희망을 나누고 있는데. 더 크게. 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누구든 언제든지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배워서 남을 줘야 한다고 하는 김 교장. 제천 솔매학교가 더욱 특별해지는 이유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모토를 가진 것은 교육 평등 세상. 그리고 행복 나눔 세상이에요. 교육만 평등해지면 안 되거든요. 교육이 평등하고 행복이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넘어 세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던 학생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소외됐던 그들이 이제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서고 있다. 늦은 시간 잠을 쫓아가며 배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마냥 고맙기만 한 김 교장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이상의 의미라 이야기한다. 모두가 돌아간 빈 학교.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학교 운영을 계속해온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배움에 허기진 사람들의 간절함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고 하지만 방송대학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기억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고마운 이름, 아내 황원순 씨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아내. 부부라는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해왔지만 남편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학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었어요. 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제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저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14년째 손끝이 해지도록 세탁소를 운영해 남편의 몫을 대신해온 아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강한 교육적 신념과 철학으로 솔매학교를 이끌어온 남편을 가슴 깊이 이해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솔매학교가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함께했기에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김 교장의 하루는 언제나 분주하다. 그래도 그는 그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무언가가 있어 늘 감사하다. 안녕하세요. 그가 바라는 세상은 오직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닌 모든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한다. 배우는 데 있어서 사람만이 이렇게 글자를 배워요. 뭐 여러분들 소나 돼지 키워보면 절대 안 배우시죠, 그죠?
안 배우는데 사람만이 글자를 배우는데 사람이 글자를 안 배우면 개나 소나 똑같아져요. 눈 뜨나 감으나 똑같아. 눈뜬 봉사. 그럼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배우면 되니까. 좌절과 포기 앞에 서 있던 학생들에게 그는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문이라도 박수기 알면 막 손가락 나고 선장님도 애 먹고 나한테 조성애를 가더라도 글씨라도 좀 알고 가면 속이 풀렸다. 뒤늦게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삶의 희망이요 행복이 되어버렸다.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에게나 행복일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새로운 깨우침과 그 깨우침으로 얻어낸 알매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방송대학의 존재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애들한테 야 너 배워서 남 주냐? 너 배워서 엄마 줄 거야, 아버지 줄 거야. 네 공부해서 너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르쳤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배워서 남 줍니다예요. 이 학교의 그 목표, 교훈이 배워서 남 줍니다. 그 제가 거기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배워서 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누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나누는 삶에 대한 그 보람이랄까. 그것이 상당히 저한테 많이 교훈이 되고 아 기운이 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은 뭔가 나눌 수 있는 것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함께했던 사람들이기에 저마다 가슴 속에 숨겨둔 사연들도 제각각이다. 배우지 못해 서름받던 세월들 한처럼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는데 저는 또 천년 때도 이 공부라는 걸 원래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주 전혀 뭐 몰랐으면서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저 아이가 이제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서부터 학교를 들어갔는데 숙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막 진짜 당황했어요. 막 진짜 확 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지는 이제 아빠가 참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는 눈물이 나. 지는 아빠가 이제 농사가 많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애들 이제 숙제를 좀 가르쳐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하다 또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니까 자기들 피곤하지. 그런데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애들을 처음에 좀 가르쳐줘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밤에 애들도 이제 자다가 초등학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르쳐주라 그러니까 뭐 가르쳐 처음에 이제 가르쳐주면서 이제 하면서 애들은 또 모른다고 이제 자다가 애들도 이제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또 애들은 또 이제 막 머리를 쥐박으면서 야단을 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숙제를.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진짜 너무 가슴 아파갖고는 그 뒤부터는요 애들 숙제 안 해줬어요. 그냥 가르쳤어요. 농사는 또 너무 바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 설매학교는 배움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이야기했던가. 김종청 교장은 몸소 이 말을 실천하고 있는데. 네. 어떤 과정을 공부하세요? 지금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석사 과정을 나이 들어서 또 왜 하느냐라고 하면 그 문예 현장에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잘하자. 그것이 저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하고 함께 하면서 저는 이제 그들이 저의 가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입장에서 그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또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많이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건 그 교육평등 참세상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한 단계 높여야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방송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고 더 많이 배워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그의 욕심은 아무리 넘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열정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에 더 값진 것이 아닐까. 장미꽃 이랬더니 그래서 아까 그 향수 얘기하고 엄마 향수를 세 가지 솔매 학교의 제자들 말고도 그에게는 귀한 가족들이 있다. 아내와 큰딸 그리고 막내 아들. 큰 꿈을 위해 많은 부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이 늘 미안함으로 자리하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아니 근데 되게 많더라 진짜. 그럼 엄마 보고 좀 정리하라 그랬어 오늘. 그래서 그는 말한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들. 그러나 이 가족에게도 또 하나 특별한 수식어가 따르는데. 너는 교육학과. 아빠, 엄마는 법학과. 법학과. 아빠는 국문학과. 연년층마다 방송대 일이다고 싫어하는데 학교에도 또 방송대 싶고 가족이라는 이름 말고 방송대학으로도 하나 된 사람들 이들이 더욱 빛나 보이는 이유다. 아니 지금 하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 함께 해준 가족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이름으로 자리한 제천 솔매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까지 그의 가슴을 넉넉하게 채우는 소중한 이름들이다.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반짝이며 배우기를 소망하는 학생들을 보면 힘이 솟는다고 말하는 사람. 김종천 교장이 솔매 학교를 자신의 삶을 다해서라도 지켜내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다. 눈물이 나요. 희망을 내가 왜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늦게 또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도 나보다 나을 거 아니래요. 그랬는데 그 사람 나한테 떨어지면 또 후회가 또 나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계속 하고 싶지요. 하면 뭐 정말 뭐 학교 갈 수 있다면 뭐 지가 죽기 전에는 대학이라도 가고 싶지요. 제 마음속에.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신지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느새 여름이 한 해가 가고 있군요. 한 해가 가고 어둡고 답답했던 세상, 배우지 못해서 서름당했던 한스러운 세월을 지나 이제는 웃고 있다. 환하게 밝아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니 이제는 눈물을 닦고 손에 연필을 쥐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제천 솔매학교 김종천 교장. 우리는 참 아름다운 방송대인을 만났다.